2018년 5월 1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다음에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26년 만에 지금 와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모르시는 얼굴이 같으신데 반갑고요. 우리 이 세크라멘트 교회는 저에게 목회의 첫사랑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정말 딴 데 오라는 데 많았는데 왔었습니다. 와서 아주 사랑 많이 받고 우리 세크라멘트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 시키셔서 20년 목회 딱 20년 하고 그리고 정말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선교제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케냐에 이제 만 3년 사역하고 이제 4년 차 이제 시작입니다. 원래 저는 그 미술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 선교지 기도도 하나님 좀 깨끗한 데 보내주시고 에스프레소 커피 잘 마실 수 있는 데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얼리 어댑터니까 이렇게 뭐 아이폰 뭐 테크놀로지 이렇게 발달한 데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가보니까 아주 뭐 깨끗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막 이런 데 가니까 무슨 뭐 테크놀로지는 고사하고 테레비도 없고요. 뭐 전화도 제대로 못 쓰고 전기도 없는 이런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3년 그런 데 살고 보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예? 네? 진짜 심각하게 들으셨네. 불쌍한 거 아니고요. 좀 안 되셨어요. 안 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면서 필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크라멘토 한장로교회도 제 91년도에 와서 92년도 12월 31일까지 여기 사역하고 갔는데 많은 변화가 있고 주님께서 정말 귀한 역사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이 또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또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케냐에는 인구가 한 4,500만 됩니다. 남한의 인구와 아주 비슷한 숫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땅이 넓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랜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하고 나서 1963년도에 뭐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이런 데가 원래 다 한 나라였었는데 이제 다 나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죠. 참 놀라운 것이 그 케냐의 인구의 한 80% 정도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 나라에 무슨 선교가 필요한가? 저도 목회하면서 17개국을 다니면서 그 선교에 많은 그 관계를 가졌었는데 이제 선교의 개념이 이제 복음을 그냥 순전하게 전파하는 이런 선교지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마다 그 기독교의 문화 때문에 이제 진정한 복음이 흐트러진 이제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역사가 토인비가 말했죠. 기독교가 한 나라에 전파돼서 12%의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 나라 전체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만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크리스찬이 0.2%였을 때 3.1절 3.1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이라든가 상당한 힘을 발휘했는데 좀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힘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토이미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만약에 25%까지 되는데도 그 나라의 기독교 영향보다 세상의 힘이 더 세면
그 나라에서 기독교는 썩는다고 했습니다. 그 케냐의 경우 80%의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도 아주 열정적입니다. 한 3시간씩 예배를 하면서 아까도 어린애들 찬양하는 것도 보셨죠? 그 찬양 그렇게 해요. 막 춤추면서 뭐 성전을 돌면서 대단한 열정으로 예배를 하지만 삶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코럽트 부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케냐에 가서 이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가난한 사람들 자선을 베풀고 이런 건가? 신앙의 고백과 표현은 많지만 이 혼탁한 사회 속에 참 복음의 그 계몽 선교가 필요한 거죠. 케냐의 북쪽과 동쪽은 전부 이슬람입니다. 케냐가 아프리카의 경계선으로 케냐를 함락시키면 이슬람이 이제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소말리아나 이런 그 테러리스트들이 케냐를 상당히 많은 공략을 하고 세계 최대의 난민 캠프가 케냐에 있습니다. 이 타종교의 방어 지역이죠. 그리고 식민지 역사와 이 선심성 선교 이 영향으로 헌신도가 산에 났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 보면 교회가 약할 때도 우리 어머니들이나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한 그 열정들을 많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또 교회들이 많이 발전한 그 힘이 됐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헌신도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또 토속 문화와 기독교형 그 종교 문화, 기독교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 기독교라는 종교성이 이제 발달해 있으니까 교회 문화는 활발한데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기여하는 이런 신앙이 아주 약하죠. 그래서 탈종교성 예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런 선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선교지에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미국 안에 우리 교회들의 현상이라든가 한국 안에 이제 교회들 현상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할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기존의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만 착실하게 하면 예수 잘 믿다 교회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 생활 이상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지나 교회 사역이나 개인 신앙 생활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사역하는 첫 해에 주셨습니다. 참떡 선교, 참떡 목회, 참떡 믿음. 저희들이 신앙의 목표로 삼을 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CCC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Corn, Church, Christ Jesus.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떡을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떡, 모세의 떡, 그리고 생명의 떡 이 말씀을 하시죠. 그 첫 번째 배부른 떡을 그 사람들의 주식인 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떡을 저희들 경우로 말하면 Church, 교회 생활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Christ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CCC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배부른 떡 오늘 26절에 나온 말씀은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죠. 떡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베풀어야 돼요. 선교에서도 사실 베풀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도 너무 사람들이 가난해서 저희들이 있는 곳이 엘곤산이라는 그 킬리만자로 산보다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저희 엘곤산이 두 번째 높은데 4321m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있는 곳이 2500m 그 중턱인데 우선 전기가 없고 물이 이제 바위산이라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요. 저희 지역 베이스 있는 곳에. 그럼 저희들이 거길 중심으로 해서 한 8시간 반경에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22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3명의 지도자 7개의 학교와 그다음에 이제 9개의 유치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주민의 한 30%가 이제 에이즈 환자에다가 그런 부모가 에이즈면 애들은 태어나면서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럼 살다가 얼마 있다 이제 다 죽게 되고 또 이제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에이즈와 말라리아 이런 게 이렇게 걸리면 쉽게 이제 생명을 잃게 되죠.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지카스라는 그 발병은 그 남미의 그 지카스가 아니라 이 지카스는 이 맨발로들 많이 사니까 그 흙 속에 벌레들이 살고 있다가 이 약한 발바닥에 그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에 그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알을 까죠. 이 발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자라서 발이 썩고 나중에 또 다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칼로 째고 벌레를 뽑아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이제 신발을 신긴다든가 이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배부른 떡이죠. 배고프니까 식량을 제공하고 저희들이 1년에 91kg짜리 그 옥수수를 350가마를 사고 그리고 이제 콩 91kg짜리 150가마를 사서 그 깔레메냥이라는 학교에 보내서 이제 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정직하게 하지를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직관 사역같이 이제 신발을 제공해서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2,000켤레씩 사서 이제 장화를 신기고 이제 신발을 신기고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지금 22명의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미래의 지도자로 이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성경책 같은 것도 이제 못 사니까 그 지도자 훈련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 전부 다 이제 그 배부른 떡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사실 선교지에서도 그렇지만 이 이민사회에서도 이 성도님들이 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배고픈 게 많아요. 문화적으로나 사회생활이나 어려운 이것 때문에 이 배고픈 것들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그런 배부른 떡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죠.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그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동기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부른 떡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아, 우리가 모세도 안다. 모세도 옛날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졌듯이 우리가 그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 예배 생활을 한다. 이게 유대교죠. 유대인들에게. 저희들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고 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신앙 생활에. 여기서 봉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주님을 알기도 하고 여러 개인적으로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 저희 교회 생활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도움을 주고 잘해야 됩니다. 근데 최종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맺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그래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 참떡 믿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생명의 떡을 갖게 되는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죽어서도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참떡 되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 이 세크라멘토 장로교회에도 분명히 나타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의 목적이 그거예요. 배부른 떡을 제공하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선교의 목적. 그래서 저희들이 참떡 선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점잖하고 밋밋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정말 나타납니다. 아직도 이 아프리카에는 이 주술적인 또 미신적인 이런 역사들이 많아요. 2017년 작년이죠. 작년 봄에 마툰베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베이스에서는 40분 거리인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집이 24채가 불이 나서 이게 전소됐는데 사람들이 지금 갈 곳이 없고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세 채씩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이 이렇게 연이어서 쭉 나면 방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세 채씩 띄엄띄엄 이 불이 나고 어떤 날은 한 40분 거리에 떨어진 데 또 불이 같이 나고 이게 이상한 것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저희 있는 곳에서 이제 우간다 경계가 가깝습니다. 근데 우간다에 아주 굉장히 그 신령한 주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술의 힘을 판 거예요. 케냐의 약한 주술인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내고 그 힘을 갖고 와서 어떤 소녀의 화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돼. 그 알고 보니까 우간다의 주술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안 주니까 이 힘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우간다에서 주술을 하는데 케냐 이쪽 마을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하루에 세 채씩 불이 난 거예요. 21세기에 미국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24채가 집이 다 탄 다음에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죠. 경찰들도 와서 조사해 보는데 경찰들이 방화한 줄 알고 앞에 지키고 있는데 빈 집에서 눈앞에 보이는 데서 불이 납니다. 근데 이런 주술인들의 힘만큼 우리 교회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도자들에게 그런 걸 맞설 힘이 직접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힘이 뭔가 23명의 지도자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원리적인 공부를 시키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미치위스라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40대 중반인데 남편은 도망가고 케냐는 아직도 일부 닫혀집니다. 법적으로 부인을 내식 둘 수 있어요. 근데 책임감이 없어 남자들이.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이래요. 그 이제 혼자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세 사람을 데리고 불란집, 마지막 불란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케냐 사람들은 그런 힘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가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근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불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능력을 사람들이 확인하는 큰 이런 눈에 확인되는 능력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성경 말씀대로 원리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 사람은 가르쳐준 대로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주술인의 힘이 중단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발휘하셔서 사람들 눈에 두려울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맛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와, 이게 우리가 두려워했던 주술인들보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여기서 몰려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23명이 이제 왔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비 오는 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그 교회 건물이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이고 성경이 뭘 가리키나 이걸 배우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찬송도 열심히 하고 아주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죠. 그럼 그게 선교의 목적인가? 저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교회가 생기고 교회 건물을 세워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까 보셨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하면요 지난 3월 달에는 1,400명이었어요. 교회 하나에 1,400명.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1,400명 교회가 아닌가 봐요. 여기 새카맣게 모입니다. 이 1,400명 애들이 모이면요, 그 걔들을 매겨가면서 가르쳐가면서 그럼 저희들이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 다시 나오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 참떡 대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케냐 학교들은 이 스폰서들이 다 있습니다. 후원자들. 그럼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학교가 나오면 후원자로 나서는 거예요. 케냐 정부가 가난하니까 학교 운영비를 전부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깔레문양 학교 같은 데도 학생이 720명인데 교사를 8명밖에 안 보내줘요. 그럼 나머지 한 20몇 명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걸 하는가? 후원자가 되면 후원자의 종교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기독교 교육을 일주일에 3시간씩 시키고 아침 저녁에 디보션 타임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예배를 같이 하고 그리고 주일 채플 예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기독교가 이제 이런 역할이 약해지면 이걸 호시탐탐 노리는 이슬람이나 캐톨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걸 테이크오버 하면 이슬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캐톨릭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냐나 이런 이슬람권에 인접한 그 선교지는 이제는 복음 전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방어 지역, 이 종교적인 방어 지역으로 이제 큰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이 케냐나 이슬람권의 그런 지역도 문제지만 미국이나 한국에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찾는 게 뭔가? 배부른 떡. 이 사회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찾아서 내 교회 생활 추구하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서 필요하죠. 근데 목적이 뭐죠? 참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목회를 20년 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우리 장로교는 특히나 회의 문화입니다. 여기 한인 장로교회는 그래도 낫죠. 저희 PCSA는 너무 리버럴하죠. 그죠?
근데 저야말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교단이니까 좀 기여를 해볼까 하고 그쪽에 등록을 했었지만, 우리 이 PCUSA는요, 너무 이 회의 문화 때문에 이 찬떡 선교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 불이 나면 교단마다 반응이 다른 거 아시죠? 이 수목원 교인들은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불나면. 교회 불나면 막 뛰어들어가. 그죠? 그리고 감리교는, 하나님, 이 불을 나한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침례교는 뒤에 커튼만 열은 물이 있습니까? No problem. 그런데요. 근데 이 장로교는 뭐 하는지 아세요? 불나면 위원회 구성해요. 그 회의에. 이 불이 어떻게 할 것인가? 불 다 꺼지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사람들 다 가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회의를 하죠.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참떡 믿음, 참떡 선교, 참떡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배부른 떡 이상의 모세의 떡, 교회 생활이죠. 이 이상의 참떡,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또 정리를 해서 하게 됩니다. 3S라고 했는데, Seeding, Shaping, Serving. Seeding은 말 그대로 씨를 심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뭐를 이해하기 전에 자꾸 심어줘야 돼요.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 복음을 심어주고. 그럼 저희 사모는 교육학을 했으니까 어린이들 그냥 막 모아놓고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그 성경 구절 들어있는 찬송 익숙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시딩을 하죠. 그럼 얘들이 그 씨앗이 이제 나중에 믿음의 복음의 이제 생명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청소년들은 쉐이핑이죠. 이게 교회에서도 시딩으로 받은 게 있지만 사회에서 이 도전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이 쉐이핑을 위해서 방학 때만 되면, 케냐는 방학이 세 번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 전부 베이스로 불러서 먹이고 재워가면서 훈련을 시켜요. 아침 저녁에는, 아침에는 디보션 훈련시키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해주고 낮에는 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너희 아버지가 소 몇 마리 받고 시집가라고 하거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아라. 아직도 케냐는 그 circumcision, 그 할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칼로 이 남자 아이들 그 할례를 하고 여자들도 해요. 여자들은 성감대만, 성감대를 다 잘라버리고 애만 낳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인권 유린은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게 빈번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걸 성인식이라고 해서 숲속에다가 한 달씩 가서 살게 합니다. 그럼 그 숲속에 밤에 맹수들이 있고 뱀들이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정신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교육할 때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지만 성경 말씀에 위배되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부모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생활을 바꿔주는 겁니다. 에이즈 교육을 시키고 예방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일부 다처제, 부인을 4시기나 두고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여자들이 애 낳고 그 다음날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남자들한테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지 문화로 교육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은 애를 낳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하라고 했는데, 맨 동네에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앉은 사람은 전부 남자들이야. 남자들은 모여서 수다 떨고 여자들은 전부 나가서 일하고요.
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절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저희들 그러면 사람들 모일 때마다 그런 설교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방식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저희 그 베이스의 집 2층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보여요. 창문에. 그럼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접시 닦고 이런 걸 보면 남자가 접시 닦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근데 이제 저희 베이스 교회는 이제 그 정도 훈련이 됐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요, 무슨 행사 있으면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나무도 캐고, 장작 패는 것도 더 여자 일이에요. 여기서 말 안 듣는 부인들이 있으면 다 캐내러 보내세요. 우리가 다 훈련 잘 시키게. 여자들이 장작 패고, 남자들은 가만히 서 있고. 근데 이런 계몽 선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왜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왜 이 문화에 거스리는 일들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문화와 이런 생활 풍습의 싸움도 있지만 항상 저희들의 목적은 오늘 말씀대로 이 배부른 떡을 제공하고 모세의 떡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정말 지금 교회에 나오셔서 참 생명, 참 떡 대신은 우리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과 귀한 관계 맺으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무엇을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친절한 필요한 배부른 떡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이 모세의 떡 교회 생활을 저희들이 잘 성실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제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되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목적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쓰임받고 따라가는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